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상에서 제일 중요한 배추김치 4포기. 이 중간만한 포기예요. 얘를 또 간단하고 맛있게 한번 오늘은 담아 볼게요. 먼저 이 배추를 포기를 좀 이렇게 간하기 좋게 좀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찢어서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 배추를 간을 때는 절대 소금물에 하지 마시고 맹물에 이렇게 배추를 첨벙 담궈서 이렇게 끄집어만 내주세요. 중간만한 배추 한 포기당 소금은 종이컵으로 이렇게 한 컵. 자,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소독하니 한 줌이면 돼요. 꼭 한 포기에 종이컵으로 하나. 그래서 4포기니까 크게 4주먹이면 이 간하는 소금은 충분해요. 절대 처음부터 소금물에 담그지 말고 맹물에. 이렇게 간해가지고 꾹꾹 눌러서요. 여기에 딱 맞는 큰 접시를 넣어도 좋고, 이렇게 집에 조그만한 도마가 있으면 도마를 눌러놓고, 이런 무거운 돌이나 또 물병 같은 것도 괜찮아요. 물 담아서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중에 한번 꼭 뒤집어 주셔야 되고, 이거 언제 다 간해졌나 알려면은 소금이 다 녹으면 다 간해진 거예요. 물 800ml를 붓고요. 다 붓지 말고 좀 남기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찹쌀가루 3수저. 물이 끓는 동안에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돼요. 이 찹쌀가루는 찬물에 풀어야 아주 잘 풀린답니다. 이 뜨거운 물에 바로 풀어버리면 풀리지도 않고 그대로 이거 익어버리고 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에 누를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저어가면서 익을 때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살살 저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가운데까지 부글부글 찹쌀죽이 잘 써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으라고 옆을 끄고 놔두고요. 자, 이 콩고추 20개를 미리 좀 가위로 카트질을 해서 씻어놨어요. 그리고 믹서기에 갈기 좋게 물 반컵을 넣고요. 이 청양고추 5개도 이 믹서기에 잘 갈리라고 저 이렇게 좀 썰어주고. 그리고 요 생강 10g하고 마늘 30알하고, 그리고 단감이 너무 요새 좋아요. 이 단감이 정말 맛있는 단감을 여기 김치 담을 때 한번 넣어보세요. 껍질도 같이 이렇게 넣어도 좋아요. 안 까도 꼭 단감을 한번 김치 넣을 때 넣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또 맛있어요, 김치가. 이 단감이 일반 단감보다 수분이 아주 풍부하고 맛있는 단감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담을 때 넣어봤더만은 이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단감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전에 사과를 또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비싸니까 이 감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니까 정말 김치가 맛있어요. 자, 이렇게 맛있는 새우젓도 뚝 떠서 3수저. 새우젓이 맛있어야만이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자, 매실원액도 한 컵 넣어주고, 까나리액젓도 3수저 넣어주고요.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지 말고 우선 기본적인 간을 이렇게 대충 해놓고 나중에 간을 봐서 좀 더 간을 더 추가하든지 아마 간이 맞든지 그럴 거예요. 양파 반개도 갈아주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만 주면 돼요. 나무도 이렇게 대파 두 개를 이렇게 송송 썰어줘요. 자, 죽서놓은 풀을 이제 양념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고춧가루 200g을 넣어주고, 이렇게 먼저 반죽을 해 놓고요. 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 놓으면 고춧가루가 불어서 색깔도 이쁘고 이 골고루 양념이 섞여서 또 김치를 담아 놓으면 또 맛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간을 봐야 돼요. 간을 보니까 살짝 싱거워요. 그러면 까나리 액젓이 한 2솥 정도 더 추가. 새우젓이 조그만 해서 갈지 않아도 금방 또 삭으니까 좀 싱거우면 까나리 액젓이든지 새우젓이든지 이제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감도 넣었는데 달기가 좀 덜하다 싶으면은 집에 원당 같은 거 있죠. 원당으로 좀 달달한 기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역시 무슨 반찬이든 간이 잘 맞아줘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로 대파 넣고 얘도 좀 듬뿍 넣어주고 이제 잘 저어서 또 이렇게 서로 숙성이 되라고 온갖 양념들을 이렇게 다 배합을 해서 이렇게 놔두면 완성. 자, 이제 소금이 다 넣고요. 이잘 절여졌다고 물이 이렇게 듬뿍 차 있어요. 이 중간 배추는 많이 절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배가 살짝 살캉살캉 살아 있어도 이게 맛있는 배추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잘 절여져요. 자, 이 배추는 그물 빠지기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조그만 하니까요. 이렇게 손으로 자, 이렇게 쭉쭉 한번 짜줘보세요. 그러면은 배추 담는 시간이 절약이 돼요. 이렇게 꾹꾹 이렇게. 배추가 중간 배추라 손으로 꾹꾹 짜면은 물도 잘 빻고 바로 씻어서 김치를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켠한켠 이제 발라주기만 하면은 이제 맛있는 김치가 담아져요. 배추김치는 이렇게 사이사이 한켠한켠잘 발라주는 것이 이 관건이에요. 이 배추김치 양념은 이 대만 잘 발라주면 돼요. 이 대. 이 이파리 쪽에는 알아서 이제 국물이 나중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드실 때 나중에 이렇게, 아, 여기는 안 발랐네 하는 티가 딱 나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 안에를 잘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쏙쏙 문질러주면 돼요. 이 중간만 한 배추는 채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김치통에 담으면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깨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또 간단히 담아보았어요. 큰 배추보다 사실 이게 조그마한 배추들이 맛있잖아요. 간단히 준비했으니까요. 맛있게 만드셔서 밥상 한가운데 놓고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